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오늘 어디 갈 거냐면 누르노토라는 일본에서 유명한 자즈바 같은 거 있는데 거기가 새로운 매장을 열었다고 해요. 에비스에. 그래서 거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는 DPO에 맞게 자켓을 입었고요. 코트는 한국 보스에서 구매를 했던 코트예요. 이렇게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紅茶とスパイス、ミルク。僕、ティーでこれ。別？かっこいい。でも、あれだ。あ、かっこいいね。かっこいいね。もう飲まない。 2週間しかないじゃん。道やもう今回。あ、昨日だろ。好きなやつ。うんうんうん。泳ぎたい。わかる。でもあの年であんな水深8メートルとかあるようなところ。よく見るとこいたもんな。黒いし。 あのダイビングじゃない、あのシュノーケルだからさ。でも借りれんの？借りれるは借りれる。免許どうしたの？それ今で金をまだ取ってない。僕の家に金を指輪とか置いてた。泥棒にバレない。<笑> 펜디노 카페
이번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브루노트 같은 경우는 좀 자리가 아쉬웠지만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럼 연주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시대에 가는 게 그래서 너무 좋았고 나중에 갈 때는 꼭 예약해서 가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좋았던 영화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제목은 맥스는 사람에 빠진다 라는 영화인데 세계관이라든지 그런 연출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뭔가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셨던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you just gotta find something you love to do and then do it for the rest of your life. For me, it's going to Rushmore. I'm feeling 200 degrees. Smoking a J. I got some grease.